그 누워 있는 그 시간에도 다리 올리기 운동을 하신. 또 그러고 보이지 않아도 다리에 힘을 주었다 쉬었다 주었다 쉬었다 이런 운동도 충분히 가능합니다. 안녕하세요. 혈액정맥내과 유영석입니다. 운동과 암에 대해서 운동을 하는 것이 회복에 도움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뚜렷한 과학적인 결론을 잘 찾기가 어려운데 이번 이제 2022년도 학술 잡지에 호주 연구가 발표된 게 있습니다. 제목이 운동은 유방암 치료 부작용의 정도를 줄일 수 있다. 이런 논문이었습니다. 호주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운동의학연구소라고 있다 합니다. 그래서 운동의학연구소에서 거의 90명 정도의 암 환우를 대상으로 유방암 환우죠. 대상으로 43명은 운동을 시키고 나머지는 운동을 안 시키는 대조군에 포함을 시켜서 했고 그래서 그 반은 주로 한 12주 프로그램 그러니까는 거의 한 3개월 정도로 매주 한두 번씩 저항 운동과 3, 40분의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, 유산소 운동 이 두 가지를 다 시키고 나머지는 집에서 그냥 쉬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. 그랬는데 해보니까 운동한 그룹에서 이 부작용으로부터 회복이 훨씬 더 빨랐다는 거고요. 회복이 빠르니까는 삶의 질의 향상도 크게 도움이 됐다라고 이제 얘기가 돼 있고 그럼 어떤 운동 종류가 필요하냐? 중간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루 30분 해라. 그걸 일주일에 한 5번 정도를 해라. 그다음에 이제 근력 운동도 같이 해라.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통계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운동을 그렇게까지 빡세게 하지 않아도 조그만 운동이라도 도움이 되더라 하는 것이 이 논문의 이제 결론입니다. 그러면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힘들어서 하기가 어렵다 하는 뭐 그런 얘기들도 하고 뭐 운동을 하려면 또 어떻게 좀 뭐 체육관에도 가야 되고 혹은 뭐 옷을 갈아입고 밖에도 가야 되고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. 뭐 기운이 없어서 못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.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아니다. 누구나 다 할 수 있다. 내가 운동을 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.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운동들이 있습니다. 가령 유산소 운동 집에서 제자리 뛰기 하면 됩니다. 내가 전력 질주를 5분만 해도 숨이 턱에 닿습니다. 그 다음에 근력 운동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면 많은 암하는 분들이 온열 치료를 받습니다. 온열 치료를 하면 침대 위에서 거의 한 시간을 누워 있습니다. 그 누워 있는 그 시간에도 다리 올리기 운동을 하신. 또 그러고 보이지 않아도 다리에 힘을 주었다 쉬었다 주었다 쉬었다 이런 운동도 충분히 가능합니다. 그래서 결국은 조각 시간을 이용해서 내가 꾸준하게 꼭 내가 체육복을 갈아입고 체육관을 간다 또 바깥에 나가서 걷는다 이게 아니라 집에서 실내 생활하면서도 조각조각 시간을 이용해서 잠깐잠깐 운동하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. 실질적으로 운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저 임상 경험으로도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. 아이고 나 힘들어 라고 생각하고 그냥 집에만 누워 계시는 것 절대 해롭다. 꼭 기억해 주시고 열심히 운동하십시오. 힘들어도 운동하십시오. 그러면 결과가 좋아집니다. 운동하십시오.